예. 이어서 우리 19강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조사 19강 순열조합 확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는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는 확률에 대해서 다루고 확률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나눈 것으로 정의되므로 우선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카운팅 메소드로 순열과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팅 메소드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강의를 해놓은 내용들이 이산수학을 가리키면서 강의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그에 보태서 generalized permutation and combination 등 강의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또 실습 사이트에 가시면 카운팅 메소드에 대해서 제 렉처가 동영상 강의 그리고 예제 또 코드까지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필요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의 중에 기본이 이제 순열과 조합인데 먼저 순열에 대해서 알아보죠. 순열은 서로 다른 물건들 중 몇 개를 골라서 순서를 주어 나열한 경우의 수를 퍼뮤테이션 순열이라고 하고 또 조합은 서로 다른 물건 중 몇 개를 순서 없이 고르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조합이라고 합니다.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순열에 대한 그 팩트를 몇 개 확인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K개를 순서를 주어 고르는 경우의 수, 순열은 N permutation K라고 씁니다. 그래서 순열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듯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N permutation K는 N factorial을 N-K factorial로 나누어주는 경우가 되죠. 특히 이제 N이 K인 경우 N개를 모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N factorial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N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를 뺀 N-1가지 그 다음 세 번째는 N-2가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딱 한 가지만 고를 수 있고 딱 하나만 남으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1까지 N factorial이 바로 N permutation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것을 이제 원순열이라고 보통 하는데 서로 다른 N개에서 K개를 뽑아서 원형으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 permutation K를 골라놓은 다음에 그 목걸이 같으면 원형 같으면 원형 테이블에 배치하는 경우라 그러면 어느 위치든지에서 앉더라도 순서만 차이가 있지 누가 어느 위치에 앉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만큼을 나누어주면 즉 K의 경우의 수만 나누어주면 이게 원순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로 다른 N개에서 K개를 뽑아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죠. 그래서 2K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다음 조합 컨비네이션 순서를 주지 않는 선택이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없이 K개를 택하는 방법에서는 N-choose-K, N-CK, N-choose-K를 고르고 그렇게 쓰고 이건 N-factorial 나누기 K-factorial 곱하기 N-K-factorial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요 N-choose-K 이걸 우리가 보통 이항 계수라고 하고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볼 수 있는 계수들이죠. 그 다음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K개를 택하는 방법에서 이게 중복 순열이라 그러는데 중복 조합인데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N 플러스 K 마이너스 1 choose K가 바로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K개를 택한 방법의 수입니다. 요런 노테이션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자주 보는 이항 방정식 EDD N은 N choose 0 플러스 N choose 1 플러스 따따따 N choose N 이걸 다 더한 경우가 E의 N승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건 이항계수에서 1 플러스 1의 N승이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스칼의 공식이 바로 N choose K는
n-1에서 k를 고르는 것에다가 n-1에서 k-1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합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개념적으로도 간단하죠. n개에서 k개를 고를 때 내 입장에서 보면 나를 뽑아놓고 나를 뽑아놓고 그 n-1에서 k-1개만 고르는 경우와 또 내가 포함되지 않는 그 나를 빼놓고 그들 n-1개 중에서 k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합치면 전체적으로 n개에서 k개를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n추측 k는 n-1추측 k 플러스 n-1추측 k-1로 쉽게 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 이제 대학에서 처음 배우는 것일 수 있는 멀티셋의 순열, 중복 집합의 순열인데 S를 무한 반복수를 갖는 K가지의 서로 다른 물건들의 멀티셋이라고 하면 이 멀티셋 S의 전체 R 퍼뮤테이션들 순서를 줘서 R개를 고르는 경우에 수는 K의 R승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K가지, 두 번째 위치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또 K가지, 또 따따따 해서 그 개수가 R개를 고르는 거니까 K의 R승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를 생각해 보시죠. 이 리피티션 넘버, 유한 반복의 개수가 N1, N2, NK를 인 그런 멀티셋의 주머니 S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 이제 뭐 빨간 돌이 N1개 있고 파란 돌이 N2개 있고 뭐 검은 돌이 N3개 있고 하는 식으로 그런 그 유한 반복의 개수를 NI개를 가진 멀티셋 S에서 이게 모두 유한 반복이니까 이 NI들을 다 합친 것들을 N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N개가 있는 셈이죠. 이 멀티셋 S의 이 퍼뮤테이션, 이 모든 N개를 순서대로 늘어놓는 경우의 수는 무엇일까 하면 먼저 N팩토리얼 개를 전체를 늘어놓은 거에 나눠주기를 N1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곱하기 NK 팩토리얼을 나눠주는 거다 사실입니다. 이 증명이 의외로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S가 그러니까 N1이 A1이 N1개 있고 A2가 N2개 있고 AK가 NK가 있어서 그 개수를 다 합치면 N개인 그런 멀티셋이고 이 S 안에서 N개의 물건의 치환을 이제 고르는 건데 치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 그러면 N개의 자리를 만들어 두고 그 N개 자리에 어떤 게 채워지느냐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N1개의 A1을 놓을 자리를 먼저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N에서 N1개를 추주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A1을 쭉 배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그 자리를 첫 번째 A1이 들어갈 자리들 다 확보해 놓고 남은 N-N1개에서 그래서 N2개의 A2가 들어갈 자리를 택하면 그것은 N-N1에서 N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와 같아집니다. 또 세 번째는 곧 그 A1과 A2가 들어갈 자리 다 빼놓고 나머지 N1-N2에서 N3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이제 다음 A3가 들어갈 자리의 개수가 될 거고 이제 마지막에는 NK개가 NK개의 AK개가만 들어갈 자리가 필요한데 이미 거기에는 남는 자릿수가 NK가 딱 남게 되므로 그러므로 요걸 다 고려하면 즉 그리고 각각의 그 AI 들어갈 그 자리들은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 되므로 그거는 경우를 수를 우리가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곱셈 법칙을 활용하면 이게 먼저 처음에 N에서 그 A1이 들어갈 N1 자리 를 고르는 경우의 수에다가 그 A1들 다 빼고 나머지 그 남은 자리 중에서 N2의 A2가 들어갈 자리의 경우의 수 그다음 그 두 개 A1과 A2 다 빼고 들어갈 자리 빼고 나머지 그 A3가 들어갈 그 N3개의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 쭉 해서 마지막까지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곱하면 곱셈 법칙에 의해서 이게 전체의 그 퍼뮤테이션의 개수가 되겠죠. 요걸 계산하면 요걸 나눠주면 n팩토리얼을 n팩토리얼 곱하기 n-n팩토리얼이 되고 그 두 번째 건 이거고 세 번째 건 이거가 되죠. 이게 다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면서
요 항들이 다 없어지면서 남는 것은 요거는 0 팩토리알이 되니까 1이 되죠. 그러니까 n 팩토리알에 나누기 n 팩토리알 n 2 팩토리알 곱하기 nk 팩토리알 곱하기 1만 남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멀티셋의 퍼뮤테이션 전체의 경우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다항계수를 이용해서 요 노테이션을 이렇게 n 추즈 요 n1 n2 nk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조금 작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2장의 포커 카드에서 5장의 카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죠. 이 문제는 52장의 카드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5장을 뽑는 문제이므로 52 choose 5 하면 52 팩토리알에 5 팩토리알 곱하기 47 팩토리알 하면 요 숫자가 바로 258,960까지가 됩니다. 이제 52장 포커카드에서 5장의 카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259만8천가지가 넘습니다. 실제로 이걸 계산해 보면 여기 들어가서 이걸 R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계산해 보면 이거 세이지군요. 이건 세이지로. 이건 이 세이지 명령어입니다. 259만8,960까지가 나오게 되죠. 이건 세이지 커맨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00개의 전구로부터 5개의 백열 전구를 택하는 방법의 개수는 500 choose 5가 되겠죠. 500 choose 5는 바로 이게 꽤 크네요. 100만, 1000만, 2552억 4400만 468만 7600까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500개로부터 5개 100개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바이노미알 개수를 바로 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 보시다시피 500 choose 5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2552억 4400만 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항 기수와 관련하여 다음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 추주 K는 다음과 같이 A에서 A-1, A-2 쭉 해서 A-K 플러스 1 나누기 K 팩토리라고 쓸 수도 있고요. N 추주 K는 N에서 N 추주 N-K하고 같고요. 즉 N가지에서 N개의 오브젝트에서 K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N개에서 N-K개를 안 뽑는 거랑 경우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이너스 있을까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K에 N 플러스 K 마이너스 1 추주 K하고 일치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급수를 계산 개수들을 몇 개를 더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항계수와 관련된 관계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몇 개만 소개했습니다. 다음이 이제 순열조합을 배웠으니까 이제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있죠. 그럼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전체의 경우의 수 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면 그게 확률이 되니까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확률론의 탄생에 대해서는 제가 수학사 시간에 가르쳐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확률. 자, 확률. 수학적 확률은 P of A, probability of A라고 쓰는데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그것이 수학적인 확률이 되겠습니다. 기하학적 확률은 만약 A가 S라는 영역의 부분 집합이라 그러면 A가 일어나 A 영역에 무엇이 속할 확률은 영역 A의 크기를 전체 영역 S의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통계적 확률과 대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 대수의 법칙. 이렇게 대수의 법칙. 그 확률은 경우의 수를 많이 늘리면 그럼 어떤 규칙성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행 횟수를 n, 특정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k라고 하면 통계적 확률 k over n은 n이 한없이 커질 때는 이 값이 일정학과 p, 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p of a. A가 일어날 확률은 경우의 수를 늘리면 그러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는 의미입니다.
확률의 공리로 다음을 만족하는 확률 표 A를 사건 A의 확률이라고 이렇게 할 때 표본관 S에서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임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과 1 사이에 언제나 존재하고 표본관 S에 대해서 표 S 모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이고 그렇죠. 표본관 전체의 확률은 1이고 또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이다. 표 파이는 0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또 A1, A2 등등이 서로 익스클루시브 이벤트, 배반 사건이라고 우리는 번역해서 부르는데요. 익스클루시브 이벤트 할 때는 다음이 성립한다. 즉 P of A1 union, A2 union, 따따따 이것은 각각의 확률들을 구해서 더해준 것과 그 union의 확률이 같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디스조인트 할 경우에 배반 사건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식이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확률의 기본 개념은 A가 어떤 사건일 때 A 컴플먼트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고 P of A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면 P of A 컴플먼트는 1-P of A가 됩니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P of A 전체 사건 A가 일어날 반드시 일어날 확률을 그러니까 그걸 1이라고 하면 그리고 P of A 그걸 0 즉 사건 A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이 됩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1이라고 하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 자, 조건부 확률은 확률과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조건부 확률 어떤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에 대한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하고 P of B by A로 표시합니다. 즉 A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즉 요거는 P of B by A는 이렇게 P of A of B라고도 쓰기도 하고 이거는 저 P of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을 P of A가 일어날 확률로 나눠준 것과 같아지겠죠. 자 A가 일어날 전체 경우 수 중에서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경우를 오버 이렇게 해준 것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는 P of B intersection A는 P of B by A 곱하기 P of A로 이렇게 이런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하려면 각각을 구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제 확대해서 조건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의 그러면 요거 이제 요 아까 봤듯이 P of A intersection B는 그런 각각 P of B 곱하기 P of A 곱하기 P of B by A 또 똑같이 P of B 곱하기 P of B by A by B 이렇게 쓸 수 있으므로 이렇게 쓸 수 있으므로 요거를 이제 그런 AI들의 지표 여러 개로 확장을 하면 일반적으로 사건 AI들에 대해서 P of A1 intersection A2, intersection, 따따따, AN. 요것은 각각을, 요거를 확장해서 쓰면, P of A1에 곱하기 P of A2가 A2 by A1으로 A1이 일어날 때 A2의 확률. 그 다음 두 번째, A1과 A2가 일어날 일어날 때 A3도 일어날 경우 등등 쭉 곱해주면은, 그러면 A1부터 AN-1이 모두 일어날 때 면서 그때 AN도 일어날 확률까지 해서 다 곱해준 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섹션에 대한 식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집합에 대해서. 자, 다음에 R 코드로 등변 한 개를 10회 던져서 뒷면의 수와 앞면의 수를 기록해 보고 또 같은 방법으로 동전을 100회 던지는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먼저 10개의 코드를 먼저 구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죠. 컨트롤 V 해주고 이 R 명령어로 실행을 시키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앞뒤 앞뒤 해서 뒤가 4번 앞이 10번이 나오죠. 이걸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실행하면 쭉 앞뒤 앞뒤 해서 59번 41번이 나오네요. 이걸 한번 1000번 해볼까요? 아니면 999번 한번 1000번 실행을 하면 1000번 실행하면 490, 그러니까 앞뒤가 495, 앞이 900, 505. 그래서 거의 한 반반씩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랜덤하게 동전을 던져서 어떤 앞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행의 횟수를 가장 아주 크게 늘려가면 앞에서 얘기한 대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 설명한 바와 같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수학적 확률인 2분의 1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1부터 45까지의 숫자에서 임의로 숫자 6개를 뽑아보자 하는 걸 해볼까요? 복사해서 실제 우리가 자 45개에서 6개 숫자를 골라보자. 이렇게 고를 수 있죠. 45가 아니라 455에서 67개 정도의 숫자를 묶고 1부터 455에서 67개 정도를 골라보면 이렇게 고를 수 있죠. 이게 뭐 4500개에서 뭐 670개를 고른다 또는 뭐 100개를 고른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1부터 4545 사이에서 67개를 고르면 랜덤하게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샘플이 필요할 때는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제네레이트 하면 됩니다. 로또를 고객이 1부터 45 사이의 숫자 중 6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매주 토요일 추첨되는 당첨번호와 같을 경우 당첨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복권이라고 생각합시다. 로또는 그러면 숫자 6개가 모두 일치하는 로또 오늘 1등 로또인 그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숫자 6개가 모두 일치하는 그런 경우 확률 그런 걸 1등이라고 배정을 하죠. 6개 숫자가 딱 일치하게끔 거기서 회사에서 지정한 숫자하고 일치되는 경우 그러면 1부터 45 사이의 숫자 중 6개를 임의로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45 추즈 6죠. 45개 숫자 중에서 6개를 고르는 거죠. 근데 1등으로 당첨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으므로 그 즉 바로 요 확률이 바로 그 요 경우의 수 분의 1이 바로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5개 수에서 6개 숫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딱 1등이 되는 그 한 가지 경우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겠죠. 자, 45개. 자, 1등의 경우 수는 딱 한 가지인데, 일어날 모든 경우의 수, 즉, 45 추주 7을 구해보면, n 추주 s는 이 814만 5천 60까지가 있고, 그것분의 1로 나누어주면, 약 거의 한 800만 분의 1 정도의 숫자가, 그게 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짝수가 나타날 확률. 이거는 해보면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는 1, 2, 3, 4, 5, 6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짝수가 나타나는 경우는 2, 4, 6이므로 그러니까 1, 2, 3, 4, 5, 6이 전체 경우수 6가지고 짝수가 나타날 사건은 2, 4, 6, 3가지니까 그걸 나눠주면 2분의 1 정도의 확률이 되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전체 경우수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전체 6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2분의 1로 나타나겠습니다. 1000개 제품 중 불량품이 3개가 있을 때 이 중에서 10개 제품을 구입했을 때 다음 확률을 한번 구해보죠. 구입 제품 중 불량품이 1개도 없는 경우 또 다음에 구입 제품 중 불량품이 적어도 1개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100개 제품 중 10개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수가 1000추주 10이고 그 다음에 따라서 불량품이 한 개도 없는 경우는 정상 제품인 이 997개에서 10개를 모두 선택하고 불량품 3개에서는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먼저 997개에서 10개를 고르고 불량품 3개에서는 하나도 고르지 않는 경우수를 구해서 곱해주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불량품이 하나도 없는 경우의 수가 될 거고 불량품이 적어도 한 개 이상 있는 경우는 불량품이 한 개도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므로 전체 경우에서 그 우리가 구한 불량품이 하나도 없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다음과 같이 답이 구해지겠습니다. 코드도 경우의 수를 구해서 바로 전체 경우 수 구해서 확률을 카운팅을 하면 됩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짝수가 나오거나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어떨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일어나는 전체 사건은 1, 2, 3, 4, 5, 6이고 짝수가 나오거나 3의 배수가 나온 사건은 짝수가 나올 건 2, 4, 6이고 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 6이므로 2, 3, 4, 6이 나오는 경우가 될 텐데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2의 배수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그 경우의 수가 네 가지므로 6분의 4, 즉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트를 만들고 거기서 이것이 나올 경우의 수, 이것이 나올 경우의 수를 유니온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짝수가 나왔다는 조건 하에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즉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짝수가 나온 사건은 2, 4, 6이고 이 조건 하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6분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다음과 같이 자 1, 2, 3, 4, 5, 6에서 2, 4, 6이 나올 경우의 수 또 사건이죠. 3, 6이 나올 사건의 수 그래서 그 인터섹션을 구하고 그 경우 수를 전체에서 계산해주면 3분의 1로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얼만큼 잘 작동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풀 때도 같은 코드를 사용하셔서 여기서 데이터만 바꿔주시면 같은 문제를 아무리 큰 사이즈의 문제도 바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자, 이제 1장 3절이 베이지스 정리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추가로 들을 수 있고 여기서 간단히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정리는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 문제를 수학적으로 다룰 때 중요하게 이용되는데 특히 정보와 가치, 눈에 보이지 않은 무형 자산이 지닌 가치를 계산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사전 확률, prior probability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즉 사전에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측정한 것을 말하는데 베이지안 통계 추정에서는 사전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에 대해 관측 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획득한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P of A는 A에 대한 사전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사후 확률은 사전 확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확률 변수에 대한 관측이나 증거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얘기합니다. 즉 어떤 특정 사건이 이미 발생하였는데 이 특정 사건이 나온 연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불확실한 상황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며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P, A, B로 즉 베이지 정리는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론입니다. 베이지 정리 AI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때 포범과 S의 분할을 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럼 임의의 사건 B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A라는 집합이 이렇게 A1, A2, A3, A5, A6로 이렇게 A5 이렇게 나눠져 있고 B라는 그런 집합이 부분 집합이 이게 서로 이렇게 겹쳐 있다 그러면 이 B는 뭐냐면 S하고 B가 합쳐져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A가 이 전체 S가 요 AI들의 유니온이니까 요것과 B의 인터섹션과 같아지고 요것을 풀었으면 A1과 B의 인터섹션, A2와 B의 인터섹션, 또 A3와 B의 인터섹션, A4와 B의 인터섹션, A5와 B의 인터섹션을 다 유니온한 거, 그 합집합으로 표시될 수 있죠. 자, 요때 이제 AI하고 B하고 인터섹션이 서로 익스클루시브 하죠. 요 겹친 하나, 둘, 셋, 넷, 요 다섯 개, 이 부분 집합들이 서로 익스클루시브하죠. 디스조인트하죠. 이때 확률의 봅센 정리에 의하면 이 토탈 프로버빌리티 공식을 얻을 수 있는데 전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 P의 확률은 B가 일어날 확률은 A1이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날 확률에 A1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 또 A2가 일어나고 날 확률에다가 A2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B도 일어나는 확률 를 곱한 거. 그 다음에 AN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AN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하고 곱한 것들을 다 합친 것하고 같아진다는 것을 위에 observation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나이스한 확률이죠. B의 확률을 구할 때 작은 것들에 대한 확률들을 구해서 이 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또한 이미의 I에 대한 조건부 확률, 요 P of AI by B는 다음과 같이 P of AI의 intersection B over P of B로 쓸 수 있다는 걸 앞에서 배웠으니까요. 야, 이걸 풀었으면 P of AI intersection B는 P of AI 곱하기 P of B by AI이고 이것과 요 전확률 공식 앞에서 본 요 식을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P의 AI by B는 이렇게 쓸 수 있고 P of AI intersection B는 P of AI 곱하기 P of B AI이고 요 P of B는 바로 요 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스 정리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면서 명료하죠. 쉽게 얻을 수 있는 공식이죠. 요 간단한 팩트들로 요식과 요 전환율 공식 두 개를 합쳐서 바로 얻은 것입니다. 요 베이스 정리에서 P of AI를 사건 AI의 사전 확률, P of AI by B를 사건 AI의 사후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여주죠. 예제사에서 세 대의 기계 ABC가 각각 이 공장의 생산품 전체의 50% 또 30% 20%를 생산한다고 할 때, 그리고 이들 기계가 불량품을 생산할 비율이 각각 4%, 3%, 2%라고 할 때, 한 제품을 임의로 선택할 때 그 제품이 불량일 확률은 무엇인가? 또한 불량품이 기계 C에 의하여 생산된 확률은 무엇인가를 한번 계산해 보죠. 이때 구입한 한 개의 제품이 C사의 제품인 사건을 C로 나타내고 그것이 불량품이라는 사건을 X로 나타난다면 제품을 생산하는 사건은 A, Union, B, Union, C, 이걸 전체 S라고 하고 제품이 생산은 이렇게 전체 집합으로 이걸 잡고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 0.5, B가 일어날 확률 즉 A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건 50% 0.5, B사에서 30%를 만들고 C사에서 20%를 만드는데 불량품을 생산하는 사건은 A사에서 일어날 생산한 거에서는 4%, B사에서 생산한 거에서는 3%, C사에서 생산한 거는 2%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불량품을 생산할 확률은 P of X bar A는 0.04가 되고 P of X bar B는 0.04, P of X bar C는 0.02가 되겠죠. 4%, 3%, 2%. 자, 요 사실을 가지고 이제 베이스 정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P of X는 다음과 같이 P of A에다가 P of X bar A, 여기에 P of 0.5에다 0.04, 다음 더하기 P of B 0.3에 여기 0.03, 그 다음 P of C 0.2에 불량품이라고 확률 0.02 곱하면 이게 P of X가 되겠죠. 그러므로 베이스 정리를 이용하면 C사의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은 P의 C 바 X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P의 C, P of C 곱하기 P of X 바 C over 이제 토탈 probability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앞에서 구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앞에는 P of X가 0.0299고 그 다음 위에는 0.2 곱하기 0.02가 되므로 4분의 29라는 확률이 얻어지게 됩니다. 즉 불량품이 기계 C에 의해서 생산된 확률은 4분의 29가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간단히 순열조합 확률을 마치고 그로부터 뉴트럴할 수 있는 베이스 정리와 베이스 정리가 사용되는 예를 보여주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확률 변수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Q&A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네.